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달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뭐 보합권 등락 정도 겹쳤는데요. 큰 등락 없이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좀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부진한 어떤 증시의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은데요. 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테슬라 중심으로 굉장히 세게 좀 밀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을 낼수 있는 그런 약간 좀 툼매 또 반대매매 뭐 이런 성격의 어떤 시세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좀 반등 위치에 있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 셀트론 그룹주가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좀 띄었는데요 어, 내년 초 예, 셀트론 그룹주의 흐름이 에,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삼사병이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조금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어,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이 오늘도 전개됐고 센티 상으로도 이제, 어, 이제 돌려지는 추세가 돌려지고 확실히 수급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요 다음 그 필승의 전략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비지수0.19% 빠졌습니다. 2,328 포인트. 거래대금이 양시장보다 좀 줄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는 5조이 원안 됐어요. 4.9조 정도. 그래도 상승 종목 수는 100여 종목 이상, 또 하락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37% 상승해서 700 포인트 이제 언저리 705 포인트인데요. 거래대금은 5조,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640 종목. 하락 목수는 700여 종목 수는 700여 종목에서 비등비등한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구도는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1,000억 팔았고 기관은 1,800억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 300억 600억 대 각각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4,000개약을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엄청 변동은 아닌데 그냥 보합권 등락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 예수금이 어이 뭐 1조 빠졌네요. 45조. 신용융자장고는 1000억 정도 늘었네요. 17조 2천억 정도. 그래서 고객 예수금이좀 줄어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어제 미국장은 뭐 보합 정도 마감되는데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중시, 일본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그 통화정책 변경이 상당한 또 시장의 충격 또 이제 그 부분을 나온 거죠. 홍콩은 보합, 대만은 그래도 반등을 해줬네요. 0.45% 상승. 상해 증시 보합 정도. 그래서 한국 증시도 뭐뭐 뭐 다름 없이 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코스피가 그 60일선을 좀 깼죠. 그래서 이탈할 가능성도 높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깨면서 일단은 뭐 음봉 마감했죠. 그래서 60일선을 좀 하회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흐름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연말에는 지지부진한 또 물량이 또 출해 될 만한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지수 흐름은 좀 좋을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 있고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오늘은 LG 엔솔이 2% 정도 밀렸습니다. 120일선에서 수급이 예, 이렇게 지 전투를 벌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1% 정도 빠지면서 6 1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1% 상승하면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코쌍 넘어가면 코삭이 이제 상대로 좋았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이 1에서 3% 상승.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어, 바닥권에서 내년을 내다볼 때 네, 조금 수급들 중에서도 메이저 수급들 중에서도 안전성,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서 들어올 만한 굉장히 시총 상위주 중에서 어, 그룹 중에 셀트룸 그룹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배당도 굉장히 어, 우호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연말 수급 그리고 지수 대비 연말에 좀 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오늘은 조금 음, 조정받은 것들도 있었네요. LNF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콘텐츠 주식이 오늘도 강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M 같은 기업이 오늘 어, 5%, 7% 각각 상승하면서 강한 기조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도 에스팜이라든지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굉장히 좋네요. 케어젠도 3% 상승해서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흐름을 어, 연속 연속해서 주 단위로도 예,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 소마젠이 5% 상승. 피플바이오가 오늘 3% 상승했고 지시셀 3%. 레고캔바이오 3%. 어 올릭스도 2.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NKX가 m 오늘 5% 상승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 쪽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형태들이 계속 예. 만들어지고 있고 원텍 같은 경우도 오늘 6% 상승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좀 강한 수급들이 지속 유입되는 모습들 오늘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판가는 올렸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이런 거공불가기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내년에 좋을 거라는 이제 전망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는 어, 선행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음, 그래서 삼양 식품은 전고점 돌파 전고점을 전고점 아니고 이제 에,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내면서 우상향 정비열의 어떤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장기평선 뚫고 올라가는 정배열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어떤, 어, 기업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농심도 역시나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라면 업체들이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오리온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보다도 이제 강한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둔다면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낼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음식료 업종이 좋았고 또 이제 콘텐츠 주식들,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주식, 이제 스튜디오들 군 다음으로 가장 그 급성장하는 또 해외 시장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콘텐츠 주식이라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이제 유통 배급도 하고 공급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극장, 메가박스 갖고 있기 때문에 극장도 정상화되는 가운데 속에서 실적 개선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죠. 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에이스토리,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것들은 중소형 이제 제작사인데, 꾸준하게 최근에 수급들도 기관 수급들 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이스토리, 팬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기관 수급들은 콘텐츠 주식들을 바닥부터 매집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될수 있는 포인트죠. 항상 이제 셀트론에게는 엔터테인먼트 또 화장품 사업이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었죠. 계속 적자고 또 성과 안 나오고 흥행 참패하고 화장품도 계속 손실을 계속 보고. 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계속 이제 뭐 사업을 접는 일이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매니지먼트 사업부 해산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직원들도 예. 전부 이제 모두 이제 해산한 상태로 어 어쨌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제 내리는 예.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도 어, 상당히 이제 기대를 좀 했고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하고 딱 같이 여, 결합해가지고 마케팅적인 부분을 올려서 또 키우려고 했지만 그게 녹록치 않았던 것 같네요. 어쨌든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로 어, 이거는 뭐 과감히 적고 화장품 엔터테인먼트는 음. 이제,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바이오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합병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정리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돈되고 나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이제 사업을 접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합병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합병에서 제외시키면서, 셀트 스킨 큐어 화장품 사업을, 어쨌든, 이번 사업 연도에, 음, 어쨌든, 접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3, 4 합병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밥상이 다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조금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TF 쪽으로 2,000억에 이제 합산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어떤 수급인데요. 뭐 이건 여러가지 어떤 연계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2,000억이라는 규모는 작지는 않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뭐 중우장대한 쪽으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5일5일 쪽이네. 에, 제가 좀 판단 잘못했네요. 오늘 오늘 수급은요. 에, 일단 현대중공업, c j 제일재당 셀트론이 100억 대 이상의 동시 순매수 에, 상위 종목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총 작은 것 중에서는 TYM이 에, 40억 순매수로 좀 위에 올라왔다는 게좀 특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 같은 기업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죠 휴재라든지 HLB, 알테오젠, 셀트론 제약 원텍도 이제 바이오 쪽이죠 레고캠 바이오, 에스밤 시즌 오늘은 바이오가 수급이 좋았고 또 시세도 좋았던 흐름이었네요 어쨌든 연말에 바이오 쪽 수급이 좋고요 또 콘텐츠 쪽 수급이 좋고 2차전지는 연말 수급이 나올 게좀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지만 내년도 또 다시 살아날 걸로 볼수 있고 예, 그렇게 좀 우리가 섹터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첫 소식은 테슬라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테슬라가 어제 8% 급락을 하면서 어, 거의 이제 뭐 하단의 극점에 다다르는 모습인데요 보통 이제 어, 하락의 이제 마지막 구간은 투매나 이제 뭐 반대매매성 또 마진콜성 뭐 이런 물량들이 이제 뭐뭐 뭐 가격 불문하고 쏟아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보통 나오죠. 그래서 어, 펀더멘털적인 이슈보다는 최근에 이제 머스크 리스크라고 불리는 트위터 사태라든지 여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급진적으로 예, 하방을 좀 보였던 걸로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 부분 뭐 트위터 CEO 사임 투표를 진행하면서 네, 절반 이상이 이제 사임에 찬성을 했죠. 그래서 어, 사임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후임을 찾는 대로 이제 사임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반등 반전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공산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음 미국 나사지수 자체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영향권에서 굉장히 테슬라가 빠지니까 뭐 전기차 뭐 이차전지 뭐 관련 주들이 뭐 우수수수 뭐 빠졌었기 때문에 아,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 지수 차에서도 원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걸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시각이 지금부터는 필요하고 아, 우리가 투전략이 자 있어가지고 좀 반전의 어떤 예, 시각을 좀 가지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도 그 애널리스트 측에서도 이제 막 매도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테슬라를 어 적극적으로 강력한 어떤 스트롱 바이를 할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볼수 있을 만한 에, 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 있고요.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도 퍼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20배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도 높아졌고, 또, 내년에는 여러가지 어떤 모멘텀들이 있죠. 사이버 트럭의 양산, 그리고, 어, 대형 이제, 그, 대형 세미 트럭이죠. 그것도 이제 출시, 출범. 또, 그, 이제, FSD, 완전 자율주행, 이제 미국 상용화. 그게 계속 미뤄졌는데, 그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밸리에션 자체가 또 업사이드 포텐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테슬라를 따라잡을 만한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은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어, 테슬라의 어떤 모멘텀이 내년에 강력한 포인트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소비단인데요. 그건 이제 일, 경기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고점 대비 한68% 예, 네, 이상 이제 빠진 지금 상황은 굉장한 메리트 70아70% 아, 70 넘겠군요. 고점 대비.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포인트는 굉장히 좀 음, 강력한 어떤 메리트를 지니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증시 다음 주 남겨 놨죠? 예, 네, 다음 주 일단은 그 29일까지가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시점이고 또 이제 27일이 이제 배당락이죠? 예, 네, 결국 이제 어 지금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일자가 지금 뭐 이번 주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피크일 텐데요. 사실 뭐 주식이 많이 대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나올 물량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2차전지 섹터가 에 그래도 어 주가가 높은 수준 그리고 신고가 내지는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지금 시장에서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잘 알듯이 지금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있는데, 정부안이 100억, 민주당안이 10억, 현행유지, 또 절충안이 20, 30억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음, 타협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주주 기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서 미세 조정만을 좀 남겨 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최근 야당이 현행 유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서 2, 30억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종목당 30억 수준에서 정해지더라도 연말 큰손 개미들의 수조원대 매도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관측이다. 어쨌든, 이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올 물량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어, 시장이 뭐, 그냥 좀 지지부진한, 예, 네, 그리고, 올해 좀 올랐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수급이 나와서 눌리는 그런 패턴이 될 공산이 크죠. 대표적인 게 2차전지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어, 저가 매수의 기회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서 어, 전략을 좀 갖고 계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예, 좀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올릭스 한번 짚어 줄게요. 예, 그 오늘 탈모 치료제. 예, 이 탈모 치료제도 참 그, 미충적 의료 수요가 높은 영역이죠. 예, 요거 이제, 그, 올릭스가 이제 유전자 간섭 기술을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임상 일상 신청을 어, 제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Oα 환원 효소를 만나 디아이드로테스테론으로 변환돼서 발병한다. 이,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해서 정수리와 앞머리 부근의 모발을 가늘게 만든다는 거죠. 호르몬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어쨌든 올릭스의 이제 원천 기술, 이 어, 요즘 간섭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겐 수용체 발현을 줄여서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소약이 피하국소 투유된 탈모 부위에서만 고농도로 유지되고, 왜냐면 탈모 막 치료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독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용 후 혈중에서 빠르게 분해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약물의 전신 노출에 따른 성기능 저하 및, 네, 어쨌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니까요. 우울감 유발 등 기존 약물의 부작용 문제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서 동물 실험에서 예, 3주 이상의 장기 효력을 이제 확인했다는 측면들, 매일 투여하는 불편함을 개선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개발할 것이다. 해서 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호주는 이 서양인 이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호주가 뭐 혜택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임상 규제 기간의 승인 심의 소유 기간이 짧고,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에 세제 혜택이 있어서 최대 43% 정도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럽과 미국 임상의 어떤 전초기지로 많이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양인 대상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릭스가 탈모치료제 호주 임상 일상 신청 제출했다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도 유망한 또 신약 기업인데 코로나 모멘텀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밀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닥권을 좀 형성하려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어, 봉의 밀집 형태가 에, 특정 주체의 수급들이 어떤 두고 있,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좀 띄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구간은 어, 상당히 좋은 어떤 에,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구간이 그렇게 오래도록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약 기업들이 제가 정말 헐값의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 이제는 바닥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기간 정도의,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는 어떤 얘기는, 이제 바닥은 찍었고, 향후에 도래할 또 강한 어떤 바이오 장세를 대비한, 어 준비하는 수급들이, 메이저의 수급들이 이제 듬성듬성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어 강한 어조로 좀 드렸죠. 음 그래서, 올릭스 같은 기업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